We the best, no contest. We the best. There ain't no one like us. You dumb or you crazy? 반갑습니다. 칼리스테닉스를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칼리스테닉스 튜터 김웅진입니다. 오늘은 단 한 가지 턱걸이만으로 여러분들의 등을 전부 털어버릴 건데요. 아주 재밌는 루틴으로 구성을 해봤으니 영상을 누르신 분들은 꼭 끝까지 도전하고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할 등장 먼저 배워볼 건데요. 사실 턱걸이 맨몸 운동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기본적인 동작이지만 오늘 이 영상에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적당한 높이의 철봉을 찾아주시고요. 매달린 다음 어깨와 귀가 멀어지게 숄더 패킹을 살짝 잡아주고 등이 모일 수 있게 당겼다가 내려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턱걸이를 할 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딱 한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어깨가 말리지 않는 것입니다. 간혹 턱걸이에 금방 입문한 초보자분들이 자주 하는 실수 중에 하나인데요. 초보자분들은 당기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 어깨가 말려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가 말려 올라가면 부상으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은 가슴을 열어주고 등이 모인다는 느낌으로 수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짚어드린 포인트 딱 한 가지만 잘 기억해 주시고, 자세가 그래도 잘 나오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은 이런 프로밴드 같은 보조 도구를 사용해서 자세에 최대한 집중해서 루틴을 수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루틴 수행 방식은 이렇습니다. 먼저 짝수 단위로 10개까지 수행을 합니다. 2개, 4개, 6개, 8개, 10개. 자, 그럼 10개에 도달하면 끝이냐? 아닙니다. 거기서 다시 홀수 단위로 역으로 내려와 주는 겁니다. 9개, 7개, 5개, 3개, 1개. 이렇게 1개에 도달하면 오늘 루틴이 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는 두 가지 목표가 주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는 10개까지 도달하는가. 만약에 10개까지 도달하신 분들은 다시 홀수 단위로 1개까지 도달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목표를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거고요. 저도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도달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러니 저와 함께 같이 루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30초 뒤에 본격적인 루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루틴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손에 탄마 혹은 집에 구비되어 있는 문틀 철봉에 스트랩 등을 감아서 손이 미끄러지지 않게 미리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실 물, 음료수 같은 것도 꼭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0초 뒤에 첫 번째 세트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5, 4, 3, 2, 1, 두 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 둘. 언제나 그렇지만 이런 루틴은 초반은 굉장히 쉽습니다. 하지만 초반에 집중을 계속 유지해둬야 여러분들 8개, 10개까지 계속해서 텐션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천천히 집중을 꾸준히 이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턱걸이를 할 때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감각을 잘 모를 때 이 팔꿈치가 저희 옆구리에 닿는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자세가 등이 딱 모이는 자세가 나올 겁니다. 이걸 한번 기억해 주시고 두 번째 세트 4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15초 정도 남았습니다. 숨 충분히 골라주시고 4개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자, 10, 9, 8, 7, 6, 5, 4, 3, 2, 1. 자, 4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입니다. 이런 식으로 턱걸이를 하고 조금 쉴 때 여러분들 엄지손가락으로 팔, 전완근 혹은 이두, 삼두 이런 식으로 사용한 부위를 조금씩 눌러주시면 피로가 조금 더 빨리 회복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광배 같은 것도 이런 식으로 손으로 살살 눌러주시면은 약간 개운한 느낌이 들 겁니다. 자, 30초가 지나고 있고요. 다음 세트는 6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짜로 긴장을 살짝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팔 한 번씩 털어주시고. 자, 3세트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 4,
3, 2, 1,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제가 도전이라는 말을 했지만 사실 여러분들의 기량에 따라서 그리고 컨디션에 따라서 오늘 올라가는 세트를 조절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루틴을 무조건 끝내는 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기량에 따라서 6개에서 끝날 수도 있는 거고 4개에서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기량을 잘 타협해 가면서 맞춰 가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더 안전하고 길게 운동하는 하나의 비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15초 남았습니다. 4세트 8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야, 등을 아주 맛있게 먹는. 자, 5, 4, 3, 2, 1, 8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 마지막에 여유 되시는 분들은 등을 한번 쭉 짰다가 천천히 풀어주시면 또 다른 자극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어느새 절반가량 왔습니다. 5세트 10개 들어가 볼 거고요. 가장 많은 횟수예요, 이번 루틴에서. 그러니까 지금 올라온 텐션 계속 유지하시고 집중하고 끝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초보자의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밴드 같은 거를 구비해 두시면은 초보를 탈출하고 중급자까지 갈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어떤 브랜드든 초록에서 보라 정도의 단계 밴드를 구매해 두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말하다 보니 금세 또 15초 남았습니다. 10개 한번 빡세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절반입니다 벌써. 자, 5, 4, 3, 2, 1. 자, 10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야, 이거 개수를 세면서 하는 게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다 세드리고 있으니 여러분들은 영상 끝까지 보고 따라만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벌써 5세트가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와주신 분들은 정말 일단 박수 한번 받으셔야 돼요. 여기까지 따라오신 분들은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고 저는 이제부터 다시 홀수 단위로 9, 7, 5, 3, 1까지 내려가 볼 겁니다. 저를 따라오실 분들은 끝까지 파이팅 한번 넣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좋네. 자, 10초 전입니다. 6세트 9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5, 4, 3, 2, 1. 9개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야, 이제부터는 저도 고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내리막길이에요. 개수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부담 없이 한번 끝까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개입니다. 자, 물론 난이도가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난이도가 쉽게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 텐데 난이도가 쉽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개수의 스타트 자체를 조금 더 높게 올려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4개, 6개, 8개, 10개, 12개 이런 식으로 차곡차곡 쌓아서 올라가는 방식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0초 남았습니다. 7세트 7개 들어가 볼게요. 5, 4, 3, 2, 1,
자, 일곱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야, 맛있다. 아, 광배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자기 주장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리고 이런 세트, 이런 루틴을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 정도는 도전해보시는 거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운동을 할 때 한계를 계속 넘으려고 해야 여러분들도 기량의 성장이 있을 거고 더 발전할 수 있을 거예요. 좀 힘들고 고되겠지만 한 번씩은 꼭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8세트 5개, 이제 15초 정도 남았고요. 거의 다 왔습니다. 좀만 더 파이팅! 파이팅! 10초 남았습니다. 5개. 자, 5, 4, 3, 2, 1.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야, 이제 1분이라는 쉬는 시간이 너무 반갑습니다. 자, 이제 9세트 3개고요.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네 개만 더 하면 끝이에요, 여러분. 파이팅! 자, 이제 이렇게 숨차고 힘들수록 여러분들이 루틴을 수행하실 때 몸에 반동이 들어가서 몸이 앞뒤로 크게 흔들릴 거예요. 너무 크게 흔들리면은 착지를 한 다음에 흔들림을 잡고 다시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어느 정도의 반동은 괜찮은데 그래도 흔들림이 거슬리는 경우에는 착지한 다음에 반동을 멈추고 다시 자세를 잡고 들어가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말하다 보니 또 15초 전이네요. 3개, 9세트 3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초. 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5, 4, 3, 2, 1. 3개. 하나, 둘, 셋. 자, 여러분,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세트입니다. 한 개. 딱 한 개 땡기면 오늘 루틴 끝. 여기까지 따라오신 분들, 여기까지 따라오지 않더라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고요. 이번 루틴이 마음에 드셨다면, 제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0초가 지나가고 있고요. 이제 뭐 한계는 여유롭게 할 수 있잖아요, 다들. 아닌가? 자, 20초. 한계니까 진짜 정석으로 등 딱 덮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초 전. 8, 7, 6, 5, 4, 3, 2, 1. 마지막 한계. 쭉, 쭉, 천천히. 오케이. 하, 좋습니다. 정말로 10세트까지 따라오신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5세트까지, 10개까지 가신 분들, 그리고 다시 1개까지 내려오신 분들 모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루틴을 끝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게 되면 총 55개의 턱걸이를 진행하게 된 거고요. 굉장히 효과도 좋고 재밌게 루틴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컨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까지 꼭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재밌고 유익한 루틴이 되었길 바라며 저는 또 다음 재밌는 루틴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 칼리스테니스 튜터 김웅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